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네요. 가장 뿌듯할 때? 아, 정순주 인터뷰 진짜 잘한다 라는 댓글을 봤을 때. 아, 근데 진짜 많이 뭐 아, 예쁘다 이런 글은 사실 팬분들이 그냥 애정으로 막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없이. 근데 그냥 진짜 아, 인터뷰가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이 선수의 뭔가 진면목을 봤다라던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감동받는 것 같아요. 완전 속상하죠. 완전 속상한데, 근데 속상해 왜 안 봐?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좀 축구인들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특히나 월드컵 하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경기력도 그렇지만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도 굉장히 커서. 근데 확실히 월드컵 끝나고 나서 골도 많아지고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모습 보면서 저는 다들 뭐 축구판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변화가 조그맣지만 되게 혼자서 흡족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좀 발전을 해서 소극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많아야지 K리그를 보러 오는 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팬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아까도 차에 타면서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리에 상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진짜 막 급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막 지금 진화가 잡아서 인터뷰해 막 이러면 그냥 바로 달려가서 잡아야 되고, 막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뭐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팬분들은 되게 아나운서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장에서 되게 치열하게 뭐든지 취재를 해야지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쁜 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현장에서는 별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또 컨텐츠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프로로서 가장 큰 덕목은 스포츠의 컨텐츠를 잘 전달하는 거. 아, 진짜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받을까요? 오늘 촬영 바로 받네? 자, 신하영 아나운서입니다. 너 어디가 근데? 야, 너 어디 가냐고. 모르겠는데 다 버리십니다. 미치겠다 진짜. 신하영 아나운서 골닷컴에서 인터뷰했을 때 정순주 아나운서랑 인터뷰할 때 꼭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혹시 영상통화를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좋은 말을 하나라도 좀 하고 끊지. 아, 좋은 말? 아, 그럼 생각할 시간을 줬어야 돼. 미리 카톡을 보내도 될까? 와, 진짜 나를 세 번 죽이는구나. 아영아, 어쨌든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예쁜 말 하네. 감사합니다. 안녕. 한 4컷 챙겨 주셨네요. 촬영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없으면. 아, 이 질문을 항상 듣거든요. 근데 뭐 너무 솔직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종 목표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 어떻게 바뀔지가 너무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축구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그냥 꾸준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뭔가 방송 만족도가. 특히 K리그. 전 진짜 K리그를 하면서 스포츠 아나운서 정순주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인터뷰,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진짜 즐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K리그를 정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혹시 재밌는 부분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고민도 되지만 정말 진솔한 얘기 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하영보다는
좀 더 뷰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네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꿀닷컴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K리그도 화이팅입니다. K리그 좋다, 내가 좋다, 그리고 꿀닷컴도 좋다.